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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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유 아파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무슨 짓이에요 작가님. 씨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어찌 이거 죽은 사람 없다는 거죠. 다시 할게 아니 이거 죽은 사람. 아 오케이 야 나 내 깜빡했네. 뭘 깜빡해. 다시 할게 아이고 아이고 은근아. 얼굴을 교통사고 당한 게 분명하구나. 사장님 과실비율 불문하고. 과실이 아니라 과로라고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가님 저 교통사고 안 당했어요. 사고를 내신 분 누굽니까? 작가님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 아픕니다. 어이 세상에 여기 부은 것 좀 보세요. 일단 체온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을 낸다? 때가 꼈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얘가 실제로 병원에서 과로 진단을 받고 왔어요. 현기증과 구토 증상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놀리고 계시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되려면 환자 본인은 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지금 의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들어주세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이 환자인가요? 어딨나요? 여긴가요? 이 환자인가요? 잠시만요. 아 여기 그... 얼굴 너무 긴데요? 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제 나이 30 접어들면서 예. 예전만큼 체력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제 전문이 아닌데요? 그럼 선생님 전문이 무엇이죠? 호텔경영학과입니다. 일사학번 이 환자 뭐예요? 아, 이 환자 응급환자입니다. 이 환자예요? 네네. 이 샤워건 아닐까요? 의사건입니다. 얼굴 왜 이래? 얼굴 부딪힌 거예요? 교통사고예요? 이게 눈이 이 위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코도 이 위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무슨 일이 아니어가지고. 잠시만요. 아우씨. 임산부인가요? 아니요. 이 혈액순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환자 바지 벗을 수 있나요? 바지 벗을 수 있나요 지금?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말해요. 못 벗어요? 그럼 제가 벗을게요. 잠시만요.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 도구는? 청진기입니다. 블루투스인가요? 예. 블루투스 청진기 개쩐다. 의사 선생님. 예. 저 방금 대본에 없는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예예.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네. 배방구 해볼래요? 배방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참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참으세요. 과로는! 과로는!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잠시만요. 머리가 왜 이러죠? 비어있는데요? 아니 뭔 배가 고파서요. 무슨 뜻이죠?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이요? 합병증이요. 합병증이요. 아 잠시만요. 나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로 수화는 안 되고요. 병원장님 정도는 와야 이게 지금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병원장이세요? 지나가다가 목격하다 온 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지금 과로라고 하는데 과로사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아 그 이게 치료 과정. 네네네. 잠깐만 아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악살나. 저 사람을 이렇게 너무
일단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저희가 지금 진짜 이것저것 지금 치료 방안을 모색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어요.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남자친구분 사전에 이미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별이 남자친구분이신가요? 은별이 남자친구요? 네. 아니요? 저기 좀 와나나씨. 네?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 김은별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은별이거든요? 네. 대보다 못하네요. 그분이 저한테 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사실 결혼식 때 깽판 치고 싶었대요.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제 축의금 보낸 거 축의금 대장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그 돈 돌려주시되 제 계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 이 장난은 좀 끝났고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은별이가 일본에서 열심히 놀긴 한 것 같아요. 호빠 클럽에서 술을 많이 먹었다 보니까 호빠 선수를 탑10 안으로 올릴 때까지 그 술 매출 매상을 올리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하루에 10병씩 마셨으니까 몸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봐. 뭐가 그렇게 바빴던 거야, 운동 말고. 왜 제가 과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 요즘 혹시 거울 자주 봤어? 맨날 보긴 하는데. 그게 문제야. 와벨리지도 평소에 얘를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사실 은별이 신일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열의 여덟은 이 증상을 겪고 있어요. 민수가 특히 힘들어했는데 은별이를 볼 때마다 처음에 적응을 못해서 자꾸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눈이 점점 서양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진짜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고 뭐 부탁해도 돼요? 아 그러네요. 의사 선생님 수액 좀 넣어주세요. 수액이요? 아래로 가게 붙이는 거야? 그 저 회사에 내야 돼서 그런데 의사 소견서 떼야 되거든요. 내 떼는 좀 몰라서. 오 이 새끼! 꽃! 힘 세다니까 얘? 근데 이거 유튜브에 쓸 수 있어? 우리는 불가능해! 하지만 편집자는 가능해. 가능하지. 이것도 편집 누가 할지 제가 정하면 안 돼요? 공순아 가자! 이번 과제 쉽지 않을까? 쉬운 거 하나 그럼 현성님 시키잖아. 아? 마로님이 좀 어려운 거 해야 돼. 불안정 정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할 거거든? 응. 그거 마로분님한테 꼭 맡겨. 그분밖에 안 돼.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아픈 건 아니니까 여러분. 아 뭐 휴방도 사실. 은별아,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